그 올해는 호박 조각이 망했습니다. 저는 원래 매년 할로윈에 맞이해서 집안에서 호박 조각을 해오던 사람인데요. 미국인은 아니고 그냥 재미있어서 해왔습니다. 그렇게 3년 정도 호박을 깎다가 아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리는 랜턴 호박 말고 해골 디자인의 호박 말고 좀 더 리얼한 조각을 해볼까? 했는데 망해버려서 그 망한 과정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좋았어요. 부다쥬입니다.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호박을 깎고 있어요. 올해도 해야 될까? 두 번이나 했는데? 했지만 세 번째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깎아볼 호박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호박입니다. 땅콩 호박이라고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거고 약간 일반적인 늙은 호박이랑 거의 비슷해요. 자, 그래서 호박으로 호박 고구마를 깎을 겁니다. 시작해볼까요? 먼저 준비물은 땅콩 호박 접시, 30도 아트나이프, 호박에 그림을 그릴 도구, 조각도 세트, 헤라드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 할로윈 호박 깎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. 매년 같은 걸 할 순 없잖아요. 물론 그래도 되긴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만 근데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새로운 거 뭐하지 하면서 머리 빡빡 굴리다가 결국 생각난 게 호박고구마였습니다. 미국인들도 할로윈에 호박고구마 깎는 줄은 몰랐을 거다. 저는 이미지만 잡아놓고 이제 눈이랑 코 높이 같은 중요한 부분에는 칼집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. 물론 스케치가 벌써부터 틀렸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? 근데 그건 미래에 내가 수습해. 이 위에 껍질 까줍니다. 으아. 하. 어우, 딱. 어우, 이 위 아닌가? 팔수록 안쪽 조직감이 얼기설기해서 그 조각하기에 적합하진 않네요. 솔직히 말해서. 이후로는 뭐 팔자 주름이나 이마 주름 같은 좀 상세한 리얼한 표현을 하려고 해도 채소 조직이 고르지가 않아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. 아 이게 완성도를 올리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만했습니다. 이게 될 호박은 되고 안 될 호박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호박을 채 썰어서 호박 전 해먹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